안녕하세요. 올댓입니다. 오늘은 운전이 미숙하시거나 운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을 위한 워너비템 멀티픽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멀티픽이란 안전운전을 보조하고 순정의 옵션을 보조하는 편의 기능을 포함한 통합 스마트 모듈인데요. 재빠르게 기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어 변동 음성 안내입니다. 초보 운전분들에게 유용하지만 아무리 베테랑 분들이라도 상황에 따라 실수가 빈번하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 버튼식, 다이얼식 기어 변속을 사용하면서 주차를 하실 때나 급하게 변속이 필요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실수로 잘못된 버튼을 누르거나 다이얼을 잘못 돌리는 등의 일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음성 기능입니다. 주행 상태입니다. 중립 상태입니다. 상태입니다. 파킹 상태입니다. 차량 운전 중에 소리가 꺼져 있거나 블루투스로 통화 시에는 과속으로 인한 안전음이 무음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사태에 본인도 모르게 과속을 하여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멀티픽은 차량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어 차량 과속 시 멀티픽의 시트 진동을 통하여 운전자에게 진동을 주어 과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 보조 음성 및 진동 알림도 포함되어 있어 주행 시 차로 변경 상황일 때도 효율적인 안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운전석에서 2열 도어 열림 시 자동으로 비상등을 점멸해주는 기능으로 주위 차량에게 안내를 해주는 보호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진 기어 변속하였을 때 자동으로 비상등이 5회 점멸이 되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더하였습니다. 후진 상태입니다. 차량 운행 시 자주 사용되지만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해주어야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토홀드와 주행 보조 기능들이 있고 추가로 어라운드 뷰, 스탑앤고 기능들도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물론 차주분의 선택에 따라 이런 기능들은 시공을 할 때 활성화 목록을 골라 시공이 가능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의 경우 시동음이 작게 들려 시동을 걸었는지 아닌지 혼동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알림은 온, 오프 기능을 통해 차량의 시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차량의 기본적인 잔고장을 최소화하며 특히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기능과 같이 쓸 수 있는 꿀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어라운드 뷰 옵션을 추가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주차 상태에서 차를 원활하게 뺄 수 있는 어라운드 뷰 자동 10초 온오프 기능입니다. 차량에 스마트키를 두고 오시거나 차 안에 스마트키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오류로 문이 잠겼을 때 간단한 비밀번호를 통하여 창문을 열 수 있는 기능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스마트키를 가방에 넣어두시거나 짐을 양손으로 드는 상황일 때 스마트키를 유지만 하신 채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차문이 잠깁니다. 반대로 문을 여는 상황일 때에는 똑같이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로 손잡이에 손만 넣으면 문이 알아서 열립니다. 이 멀티픽 제품은 특허청에서 주행안전보조품목으로 통과가 된 특허 제품입니다. 나와 가족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멀티픽을 설치해보세요. 구매 링크는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